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 샐러드, 커팅 과일 제품은 구입 즉시 섭취하거나 바로 먹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1인 가구 증가로 세척, 절단, 포장을 거친 신선 편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 커팅 과일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보관 온도별 식중독 균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방법은 시중에 유통 중인 샐러드, 커팅 과일 제품을 구입하여 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보관 온도별로 식중독균 증가 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